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건네기 조심스러운 분들 많을 텐데요. 이를 반영하듯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집배원들이 당일 배달할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 이틀째. 하루 평균 4천여 통을 배달하는 이곳에 맡겨진 양은 오늘만 6천여 통. 매년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량은 늘었지만 선물용 포장보다 일반 우편물이 더 눈에 띕니다. 예, 물량으로 보면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선물 형태로 돼 있는 물량은 줄어 보입니다. 명절 선물 배송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 택배 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을 조금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나가는 물량도 10에서 15%가량 줄었고 명절마다 택배 기사들에게 안내되던 비상근무 방침도 없습니다. 추석 때까지도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도 거의 다 못 싣고 나올 정도인데 다 싣고 나오니까 확실히 줄었죠.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지출 그리고 구입에 대한 그런 억압이 좀 사라진 거죠. 좀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임직원들로부터 선물을 혹시 받거나 하면 선물 반송제도를 통해서 그 선물을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 법 시행을 계기로 불필요한 관행을 뿌리 뽑자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